태야, 안녕하세요. 태집사입니다. 아, 드디어 테일즈 하우스가 1000명,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어요. 와, 미안하다. 조용히 할게. 와, 백구가 신기하고 불편한가 봐요. 자, 잠시 백구는 집에서 쉬라고 두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테일즈 하우스가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으니 조그마한 이벤트를 하나 할까요? 자, 상단을 보시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죠. 이 그림들을 예시로 해서 딱 두 분을 추첨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대신에 이제 추첨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구독을 했다고 멘트를 달아주세요. 제가 딱히 구독 인증을 빡빡하게 할까 싶기도 하고, 뭐 하나하나 일일이 그냥 체크하기도 좀 그래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댓글에 있는 구독했습니다 라는 멘트만 보고 그 닉네임으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Q&A를 하나 적어주세요. 사실 저보다는 저희 집 아이들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뭐 저희 집 아이들도 좋고 아니면 저에 대한 Q&A도 좋고 아무거나 상관없으니 두 번째는 Q&A를 달아주세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정해주셔야 할 세 번째는 구독자 애칭을 하나 정해서 적어주세요. 제가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걸 하나 보고 선택을 할 텐데요. 한 분은 랜덤으로, 나머지 한 분은 제 마음을 움직인 정성 가득한 댓글을 영상에 적어주신 분을 골라서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 꼭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한 번 더 띄워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제가 닉네임을 보고 추첨을 통해서 생방으로 이제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아니면 생방으로 해도 되고, 어차피 생방은 제가 또 따로 저장을 해놓을 테니까 그거를 통해서 당첨자분들은 저와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테일즈하우스 유튜브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널을 시작하게 된 게 국내 파충류 양서류의 인식이 좀 더 좋아지길 바래서였는데요. 앞으로도 국내에 있는 파충류 양서류 친구들을 이제 잘 키우시는 분, 그 애정을 가지고 키우시는 분, 그리고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을 방문하고 또 영상을 찍어 나가면서 좀 더 국내에 있는 파충류 아이들과 양서류 아이들이 더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충분히 이제 반려동물이 될 수 있고 저희와 함께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동물 친구들이라는 걸 꼭 많은 사람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파충류, 양서류, 어류까지 여러가지 생물 친구들을 소개시켜드리고 보여드리면서 많은 즐거움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정확한 정보까지도요. 아, 그러면 뒤쪽에 제가 이벤트에 대한 공지를 조금 자세하게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 그거 마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국내 파충류, 양서류, 그리고 어류까지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